자, 8강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중단한 파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밑을 보통 통일해줘가지고 우리가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밑을 똑같이 통일해준 상태에서 진수를 비교해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자, 요놈과 요놈을 각각 지수로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3의 4분의 3제곱이고, 두 번째는 3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밑이 현재 3이라는 값으로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값을 비교했을 때 지수의 크기 비교를 그대로 부등으로 따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3과 3분의 4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3분의 4가 좀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이 좀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가로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고요. 끝에 마지막에 3제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의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3제곱 같은 경우는 2분의 1하고 곱해서 당연히 2분의 3제곱이라 할수 있겠고, 자, 2분의 1이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같이 0하고 1 사이의 밑을 갖고 있다면 지수를 크기 비교했을 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분의 3 같은 경우가 좀더 2보다는 좀 작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놈이 클 수밖에 없는 걸로 정답은 왼쪽이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밑이 현재 4라는 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25라는 진수가 크기 때문에 왼쪽이 크다. 자, 4번은 2분의 1이라는 밑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통일되어 있죠? 2분의 1이라는 밑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반대로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분의 11은 대략적으로 2.xx, 2분의 5도 2.xx. 그러면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자, 지금 통분해줘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놈은 10분의 20이고요. 요놈은 10분의 25입니다. 자, 진수 자체로는 오른쪽이 크지만 2분의 1이라는 밑 때문에 왼쪽이 크다라고 반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2차 함수처럼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정의에 맞는 양 끝에 있는 x 값을 대입했을 때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지수 자체가 0제곱이 돼서 이때 대입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2를 4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요놈을 대입하면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이 가장 크니까 최댓값 1이고 최소값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입해서 바로 비교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 자, 3을 대입하게 되면은 로그라는 부분은 1인데 뒤에 1을 빼니까 당연히 이걸 대입하면 0이라는 함수값 나오고요. 9를 대입하면은 로그라는 부분은 분명히 2가 되겠습니다. 근데 1을 빼니까 당연히 1이 되겠다. 누가 크냐? 1이 크기 때문에 1이 최댓값, 0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죠. 보통 지수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한 상태에서 지수를 비교해 주는 게좀더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128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에 6제곱 같은 경우는 64라고 할수 있죠. 한 번만 더 곱하게 되면은 128 됩니다. 아, 2의 7제곱이 128이구나. 그러면 요 놈이 7이라는 지수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는 8이라고 정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역수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3분의 4를 4분의 3이라는 밑으로 바꾸면서 2x-3을 마이너스 2x 플러스 3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x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똑같다라고 쓰시는 순간 넘어와서 플러스 2x-3은 0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과 3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1에 마이너스니까 x 값은 1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3도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지수는 상관이 없지만 로그는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로그는 진수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진수가 절대로 음수가 될수 없고요. 0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2라는 진수가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양수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2를 넘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진수가 과연 몇이어야 마이너스 1이 되냐 하면요. x 플러스 2라는 값 자체가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러면 x라는 값은 2분의 1에서 2를 빼니까 2분의 4라고 생각하시면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 이 부등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진수가 현재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x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야 됩니다.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요. 좀 정리하면 1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는 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부등호를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하기를 해야겠죠? 로그끼리 더하기니까. 그러면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진수를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우리는 0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어야 되니까 x제곱은 2가 돼야 되고 x값은 플러스 루트 2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도 가능하다. 그런데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음수인 건안 되고요. 무조건 양수인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2를 2의 5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밑이 현재 2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x 플러스 2라는 지수와 5라는 지수에서도 관계가 이게 됩니다. 넘기게 되면은 x 값은 당연히 뭐 3보다 크거나 같다라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분의 1은 33분의 1이라는 요 밑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4제곱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분의 1이라는 밑을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전체가 왼쪽이 지금 크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는 지수는 반대로 오른쪽이 큰 걸로 EX가 4보다 작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를 나누게 되면 X값은 2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쌤이 분명 그랬죠. 지수는 상관이 없지만 로그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진수 자체를 좀 보시면요. 어쨌든 양수가 돼야 된다는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x가 커야 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할 건데 로그 2라는 걸 맞춰줘야 되죠. 2라는 게 아니라 로그 2에 4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수 자체에 대한 부등호가 전체 부등호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3이 4보다 작다라는 말이죠. 자, 3을 넘기면 x 값은 1보다 작아 되고요. 지금 방금 진수의 조건도 썼죠?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 오케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수 함수보다 로그 함수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 있어서 조건을 조금 찾아줘야 되는 거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x는 진수로서 당연히 양수다라는 거 조건 쓰고 시작을 합시다. 자, 2분의 1이라는 로그의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값 같은 경우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세제곱인 8분의 1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분의 1이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x라는 진수와 8분의 1이라는 진수는 이 부등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x값은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x값은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면서 항상 a의 원수인 것만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있나 했습니다. 자, n,n이라는 말은 x값이 m이라면 y값은 n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은 n은 a의 m제곱이다라는 거 설정을 하고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a n이라는 값죠. 좀안 보이죠?
여기다 쓸게요. 기억. 어, n 플러스 1이 x 값이고 an이 y 값입니다. 그래서 an 값은 a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n이는 지금 플러스 1이죠? 이 말은 밑이 a라는 놈을 따로 a의 1제곱으로서 뽑아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an 값, m제곱은 n이라고 했었으니까 요 놈이 n 값이죠? 그러니까 an과 an이 똑같으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 값이 n제곱이고요. x 값이 2m제곱입니다. 그러면 a의 2m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n제곱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a의 m제곱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의 m제곱은 우리가 n이라는 값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m제곱은 n제곱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y는 3n이고요. x는 m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금 로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a m제곱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m하고 2를 곱하는 건데 m제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그를 조금 씌워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로그 a를 씌워볼게요. 로그 a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로그 a의 3n제곱이 되겠고 로그 a 씌우면 m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로그를 한번 씌워볼까요? 로그 a의 n이고요. m 곱하기 로그 그냥 m이죠. m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m값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놈을 조금 풀어주게 되면은 로그 a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a의 n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m제곱이냐 라고 물어본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과연 맞을지. 자, 요 놈이 일단은 m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요 놈이 m이라는 사실은 m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렵진 않죠. 자, y가 n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m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n분의 1 값은 am제곱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am은 현재 n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볼게요.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했더니 요 놈이 됐대요. 그러면 y라는 값은 2에 2 가로치고 x-p제곱 그 다음에 똥구멍에 Q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을 비슷하게 매칭을 조금 진행을 할 건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이라는 지수와 2X를 더하니까 2에 2X 플러스 4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뒤에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같다라고 매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2로 똑같이 묶어보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p가 플러스 2 값이니까 p 값은 마이너스 2고요. q 값은 식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참고로 D라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쌤은 B값을 내가 X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C값은 당연히 1cm가 큰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좌표는 X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그래프 점 위에 있으니까 로그 3의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라는 좌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 로그 3의 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왜냐면 지금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y좌표가 로그 3, 이 부분, d의 y좌표가 로그 3x라는 말은 이 길이가 지금 마찬가지로 로그 3x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길이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럼 x값은 당연히 3이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고요. d라는 좌표는 x좌표가 x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d의 좌표는 4, 3을 대입한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다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연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그래프의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함수와 만나는 점들도 요 위에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놈과 y는 x와 연립을 하시는 게좀더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두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연립을 했을 때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로그 a의 x 플러스 b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2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연립 방정식이니까 1이라는 값은 로그 a의 1 플러스 b 값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라는 값은 로그 a의 2에 플러스 b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여기는 어차피 진수가 2이기 때문에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b는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1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은 a 값이 나오겠네요. 1을 넘기게 되면 1이라는 값은 로그 a의 2이기 때문에, 자, a라는 값도 자연스럽게 2라는 정답이 될수 있다. a는 2고요, b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 로그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네요. 로그 그래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점근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띄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점근선은 마이너스 2, 즉, x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a 값은 2라고 설정을 할수 있겠다. 그러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라는 진수 갖고 있고, 플러스 b를 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b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 하나만 대입하면 b 값에 대해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나오게 될 겁니다. 지난 점이 보시면요, 0,4를 지나죠? 자, y에다 4를 넣고, 여기다 0을 넣으면 로그 2의 2는 1이고, 플러스 b니까 b 값은 자연스럽게 3이라고 문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그래프 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밑이 똑같고요. 지금 현재 얘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로그 2의 4라는 부분은 분명 2가 될 거고요. 맞죠? 그건 마지막에 쓸게요. 그리고 로그 2의 x가 남죠? 마치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관계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바구니가 바구니하고 위치가 다르지만 똑같은 바구니라면 당연히 그대로 포개지거든요.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볼게요. 넓이 포개지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채워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3이라는 길이고요. 요거는 그대로 2라는 길이로서 3이 6이라는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세수의 대수를 비교해라. 자, 앞에서 문제 풀었듯이 하나가 더 늘어난 것뿐입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로 다 쪼갤 수 있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시켜주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은 현재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4분의 4제곱 2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4는 2의 제곱이라서 가로 안에를 풀면 2의 3분의 2제곱이고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2의 3분의 4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쉽게.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2분의 1이라는 지수에 곱해지는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현재 2라는 값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크다. 즉, 무슨 말이냐? 3분의 4라는 지수를 갖고 있는 놈이 1등이 되겠고, 1이라는 지수를 갖고 있는 놈이 2등이 되겠고, 마지막에 음수를 갖고 있는 놈이 3등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2분의 1이라는 밑이 다 똑같죠? 그러면 요 3이, 앞에 곱해져 있는 3이나 2나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시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쌤이 진수만 써볼게요. 5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의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역수치하고 제곱하면 16분의 1이다. 자, 2분의 1이라는 미체에 대한 성질 때문에 진수 자체가 작을수록 큰 거죠. 누가 제일 작냐면요,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1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게 누구냐면 요놈이 작으니까 2등. 얘가 제일 크죠. 반대로 제일 작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댓값과 최소값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2차 식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할게요. 지수 자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자,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변형을 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6x 반쪽이고 제곱하면 9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9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죠? 자, 꼭지점의 x좌표는 3이 되겠습니다. 3은 요 사이쯤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지수의 최소값이에요. 자, 그럼 최대값은 3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대입을 합시다. 0을 대입하면은 3, 3, 9에서 4를 빼니까 5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지수에. 자, 그러면 최대값 5라고 가정한다면 3에 5제곱, 9곱 81에서 9곱 80에서 3 곱하니까 8, 3, 24, 243이라는 최종적인 최대값 나오고요. 마이너스 4제곱하면 3을 역수치해서 4제곱하니까 9,81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진수가 현재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맞춰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플러스 4가 필요한데 마이너스 4가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4로 나가니까 뒤에 4 보이죠?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8이 되겠는데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2가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써볼게요. 자,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8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최소값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해서 대입할 건데 똑같은 길이죠. 0이나 4나. 그래서 보통 0을 대입하는 게 좀 낫겠죠. 4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제곱하면 4인데 마이너스 4 플러스 8까지 해서 최소값은 4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분의 1이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게 최대값이라면은 전체는 최소값, 요놈이 최소값이라면 전체는 최대값이 되겠네요. 자, 8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2에,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맞죠? 물론 최대값 넣었으니까 최소값이 될 겁니다. 반대로. 자, 마찬가지 4를 대입하면은 느낌상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방금 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절대값이 있다라는 의미는 5의 x제곱 자체가 25보다 크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데, 5의 x제곱 자체가 25보다 작다라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로 이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다음에 뽑아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의 x제곱 자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5의 x제곱 자체가 25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x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값이 일단은 2보다 작은 쪽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작은 쪽 같은 경우와 그 다음에 2보다 뭐 크거나 같다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죠? 자, 2보다 작은 요 파란색깔 범위에 있어서는 25보다 작은 쪽이죠? 즉 5의 x제곱보다 25보다 작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서 나온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k값이고요. 요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프로서 20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냥 나온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등호를 가지고 5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인 25다라고 먼저 만들어주고요. 5의 X제곱은 참고로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설정을 해주고 자,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마이너스 5의 X제곱이 되고 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까지 마저 더해주시면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은 K가 되겠고 25가 되겠습니다. K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라는 K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5의 X제곱을 만들 거니까 5에 대한 밑으로 이렇게 5의 X제곱 자 마이너스 25를 해주게 되면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여기가 K가 되겠네요. 이걸 만족한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거와 이 동그란 친 거와 동시다발적으로 만족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정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당연히 K값이 0이 되는 거는 여기서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X라고 치시고요. 최종적인 정답은 K값은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드는 A의 범위다. 자 보통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하고 요놈하고 X에 대한 개수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X 곱하기죠? 플러스 요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2차함수 아래로 블록이면서 지금 현재 X축을 의미하는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얘는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가 0이 0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적어볼게요. 자, B'은 지금 현재 반으로 쪼개니까 로그 2의 A라고 설정을 하면은 자, 로그 2의 A라는 거에 완전제곱식 하고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다름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 4 로그 2의 A에다가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약간 X랑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3과 1 둘 다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4가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 2의 A라는 부분은 자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로그 2를 다 맞춰주면은 얘는 로그 2의 2니까 1이었던 거고 얘는 로그 2의 A고 얘는 로그 2의 2의 3제곱 8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2라는 밑을 갖고 있으니까 진수 자체가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값은 2보다 크고요. 8보다 작다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은 진수가 A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설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요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부등호 안에는 A가 다 양수니까 상관이 없겠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지금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불량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뭐 초기에 뭐 어떤 뭐 수치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불량은 지금 12분의 8%다. 자, 그럼 퍼센테이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10분의 128%라고 말할 수 있죠. 퍼센트는 참고로 분모가 100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1000분의 12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한 주마다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 n제곱이라고 할게요. n주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어쨌든 몇 n째 주 때 불량률이 되는데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니까 자 이렇게 작거나 같다. 10분의 1%니까 1000분의 1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00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양쪽에 똑같기 때문에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128 같은 경우는 2의 6제곱이 64니까 7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2의 0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의 7 마이너스 n제곱이 되겠고요. 2의 0제곱이 되겠네요.
2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인 7-n과 0이라는 지수가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n값은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 7이라는 값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몇 주 후부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 7주 후부터 입니다 라고 정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2의 x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1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a라고 설정하고요 여기를 b라고 설정하면 그대로 쭉 내리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 A, B와 X좌표가 각각의 A고요.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뭐가 있냐면요. 요 기울기의 길이가, 요거, 기울기가 아니죠? 요거 길이가 이렇게 2루트 10이고요. 자, A, B의 기울기가 3이니까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가 되죠? 그러면 사실은 요 놈을 A라고 하면 겹치기 때문에 K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3K가 될 겁니다. K분의 3K. 맞죠? 1대3이니까 그래야지 기울기 3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써서 K값을 찾아줄게요. 자 2루트 10을 제곱하면 40이 되고요 K제곱 플러스 9K제곱이니까 10K제곱은 40이기 때문에 K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K는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데 K값은 양수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K값은 바로 자연스럽게 2가 되고요 여기는 2를 넣으니까 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라는 길이에서 2만큼 더하면 B값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요거를 A 플러스 2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6이라는 길이가 나온 이유를 한번 볼게요. B의 Y좌표를 설정을 해주면 X에다가 A 플러스 2를 넣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X, Y좌표 같은 경우는 2에다가 A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2의 A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A제곱 뺐더니 6이라는 값이 됐습니다. 자 요놈은 2의 제곱이라는 부분 때문에 요거 4가 나오고요. 2의 A제곱에 대한 동요항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A제곱은 6이다. 2의 A제곱은 2다. A값은 1이다 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이 1이고요. 요놈은 우리가 3이라고 하건데 요놈은 A고 요놈은 B죠. 그래서 각각의 대입을 하면 2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2의 3제곱이니까 8. 정답은 10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같은 문제는 지금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각각에 맞춰서 웬만하면 이렇게 C값도 해주시고요. 요놈은 D값이고요. 요놈은 E값으로 설정을 해줘서 각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식을 여러가지 한번 작성을 해놓고 근원 가지고 식을 변형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 있어서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지금 2가 됐고요. X에다가 B를 넣었더니 D가 됐다라는 식을 두 가지를 적을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1에 A제곱을 했더니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에 B제곱을 했더니 D가 됐습니다. 맞죠? 자, 오른쪽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를 대입을 하는 거는 나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여기 2를 대입한 값은 그대로 우리가 D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공식 로그 2에 2를 대입했던 알파벳 2를 대입했더니 D가 됐다라는 식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을까 한번 따져볼 건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D를 대입한 것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대입한 것도 지금 C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2분의 1에 D를 대입을 했더니 C값이 됐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은 4번 그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C와 2를 곱해서 1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는 값은 현재 2분의 1의 D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E라는 값은 여기다가 2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벳 E라는 값은 2의 D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는 값은 현재 2분의 1의 D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2의 D제곱 곱하기 2의 D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되니까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디귿 한번 볼게요. A와 D를 찾을 건데 A라는 부분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현재 있습니다. 맞죠? D라는 부분은 여기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로그로 바꿀게요. 로그 2분의 1로 바꿀까요? 아, 이렇게 바꾸자. 2에 마이너스 A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2다. 그럼 얘는 로그 2를 씌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로그 2의 알파벳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벳 2라고 말할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D라는 값 나왔죠? 로그 2의 알파벳 2. 오,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D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X와 E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의 로그 x라는 지수를 갖고 있고요. 이어서 2의 로그 x의 지수를 갖고 있는 거, 즉 요거를 완전 제곱식을 한 거랑 다름이 없죠. 플러스 2의 가로치고요. 요 놈은 2에 대해서 로그 100, 지금 지수 부분을 로그 100 같은 경우는 2 값이고요. 더하기죠. 로그 x라고 말을 분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지수 자체는 로그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x라는 진수를 로그 100에 더하기 로그 x라고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2에 로그 x라는 지수의 완전제곱식에 플러스 2에 가로치고요. 요 놈은 2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4라는 놈이 앞으로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더하기 꼴로 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 당연하게 2에 로그 x를 내가 라지 a로 치환하면은 a제곱에 플러스 8a가 되겠습니다. 요놈의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a로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가 나왔다면 a에 대한 범위로 바꿔야 되는데 로그 x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1 같은 경우는 0이 되겠고 로그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놈은 2가 되겠습니다. 자, 2라는 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라고 다 밑을 깔아주면은 1값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A가 되겠고요. 얘는 4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2차 A에 대한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게요. A제곱 플러스 8A 반쪽이고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16. A 플러스 4의 완전제곱식에 마이너스 16. 아래로 블록하면서 마이너스 4라는 꼭지점에 A좌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너스 4가 이쯤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랐기 때문에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소값, 4를 대입하면 최대값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죠. 자, 5를 5가 되니까 제곱하면 25 빼기 16이니까 9라는 최소값이죠. 최소값 9. 자, 4를 대입하면 8에다가 하니까 88에 64에다가 16 빼니까 48이라는 최대값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 지금 T1초일 때는 라지 T1, 그 다음에 T2일 때는 라지 T2야. 그때 K값과 C값은 똑같아. 항상 일정한 상황이야. 자, 그러면 10초일 때는 200도, 20초일 때는 202도. 그럼 내가 K하고 C와 관련된 어떠한 식을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라지 T에서 라지 T를 뺀 거가 분모인데요. 지금 10초일 때랑 20초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려면 202도에서 200도 뺀 2분의 가 될 겁니다. 그리고 C가 앞에 곱해져 있을 거고요.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는 로그끼리 빼기니까 진수가 T1분의 T2예요. T1분의 T2. T1이 10이고요. T2가 20입니다. 그러면 10분의 20이니까 로그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뭐다? K값이다 라는 식을 하나 먼저 만들어주고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자, 지금
206도가 되는 때 실험을 시작한 지 몇 초냐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06도가 되기 위한 시간은 T2가 되는 거죠. 맞죠? 그 T2를 찾는 겁니다. T2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T1을 뭐라고 설정할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정해 주면 돼요. 나는 T1을 10초로 할 거다. 그러면 라지 T1은 200도로 해주시고요. 당연히. 아니다. 나는 T1을 20초로 할 거다. 그러면 라지 T1을 202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 자체가 지금 어쨌든 T1을 뭐라고 설정한지는 모르겠지만 T2에서 T1을 빼는 거야. 온도를. 그러면 206도에서 202도를 뺄지 그래서 4로 쓸 것인지 아니면 206도에서 200도를 빼서 6으로 쓸 것인지 그대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202도로 할 겁니다. 즉 T1을 220초로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걸 대입할 건데 라지 T1은 20초입니다. 맞죠? 그리고 라지 T1은 202도로 설정할 거고 스몰 T2는 아직 몰라요. 뭐 X로 둘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 그럼 라지 T2는 알고 있어요. 206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시계다가 K라는 값은 라지 T에서 라지 1을 빼니까 4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스몰 T분의 스몰 T1분의 스몰 T2가 진수죠. 그래서 로그 20분의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같은 K값이고 같은 C값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분의 로그 2라는 값하고요 4분의 로그 20분의 X랑 같은 값이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4로 맞춰줘야겠죠. 2를 곱해서 그럼 위에도 2를 곱할 건데 로그에 2를 곱한 거는 웬만하면 여기에 2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할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똑같으니까 4라는 숫자는 20분의 X니까 X는 몇 초? 80초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